자,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자, 기다려야지. 그럼 기다릴게. 차에 타면, 예, 불 켜려고 먼저 하지 말고, 차에 타면 먼저 의자 맞추고, 자, 요 사이드. 왜냐면 시험차는 또 다르잖아요, 체형이. 그죠? 사람마다 체형이 큰 사람이 그, 꼭 체형 맞추셔야 돼. 타면 시트 포지션 맞추시고, 사이드면 잘 보이는지, 또 이 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 준비 되셨습니까? 자, C코스 모의고사입니다. 자, 멘트만 해드릴 거예요. 차분히 한번 해보십시오.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되게 실격이야, 아, 네. 실격이야 이거. 네. 아, 안 돼. 엑셀 밟아요. 엑셀 네. 밟아요. 실격이야. 중앙선 넘어갈 뻔했잖아. 네. 이거 실격이야 이거. 왜 핸들을 안 움직여? 왜? 갑시다. 처음에 실격 나왔어요. 네. 이거 핸들 꽉 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돌아간다니까 핸들이 멈춰 있어서 긴장을 너무 하니까.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앞에 실수한 거 있으세요. 집중하세요. 오케이? 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실격되신 분 한 분 있어. 바로 앞에서. 쓸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안 움직인다니까 굳어 있어가지고 몸이.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봅시다.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들어가고 보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들어오면서 보는 사람 있어. 들어가기 전에 보고 꺾어야지. 십자 감춰. 차 있으면, 차나 오토바이 있으면 쉽게 끝난 말이에요. 오케이? 조급해 하지 마요. 약간 버벅대 되니까 느긋하게 하세요. 알겠지? 동작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게 먼저예요. 알겠지? 예.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동작을 하는 거지 그냥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동작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운전의 행동요령 3단계예요. 눈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 판단하고 그다음 동작이에요. 알겠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아까 안 보고 꺾었을 때 만약에 저 오토바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 오토바이 쳐보면 저 사람 상황이에요. 이해했나요? 네. 느긋한 게 마음 편안하게 잔잔호수처럼 급할 거 없어요.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왜 그냥 가? 10점 줄여야지. 50이면 50이면 줄여야지. 실격. 왜 직진할 생각을 해? 50m면 요거밖에 안 돼. 여기서까지 50m예요. 두 번 실격. 50m 이거밖에 안 돼 거리. 근데 그걸 계속 가면 어떡해. 몸에 내가 그랬잖아. 나 길에 갈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아, 줄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당지턱 보이죠? 저 멀리 당지턱. 저 정도 거리가 지금 70m야. 사람이 아주 전력 질주하면 20km거든요. 근데 부모님 방금 몇 킬로 온줄 알아요? 50km 났어. 50km 났으면은 저거 3초면 지나. 하나 둘, 셋 하면 끝이야! 근데 그걸 계속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오케이? 예. 두 번 실격 나왔어요. 지금 두 번 시험 본 거야. 벌써 10만원 날라간 거야. 이해했어요? 예. 다행이지, 모의고사를 해줘서. 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세게 때려 밟지 마. 느긋하게 해야 돼, 느긋하게. 빠른 것보다 느린 게 나아, 오히려. 그렇다 너무 느리지 마요.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머무르 보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너무 빨리 방지턱을. 아니, 그 정도 괜찮아. 아, 그래요? 30밖에 안 되는데, 뭐. 30km 이하라 그랬잖아, 그죠? 방금 30km인데, 뭘. 무슨 1km, 2km 차이 때문에 감점먹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심한 진동이 있었냐, 이걸 기준 잡는 거지. 수동 감점 항목이에요. 감독관이 심하게 진동을 안 느꼈으면 감점 안 줘요. 걱정하지 마요.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핸들 힘 좀 빼세요. 자꾸 힘이 들어가네. 약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옆에 봐야지. 꺾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방금 왜 딴 데를 쳐다봤어요? 옆에 볼 생각을 안 하고? 깜빡이 켰는데? 깜빡이 끄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아, 예. 응. 큰일 났네요, 뛰어. 응? 자, 깜빡이 켰죠? 100m 앞에서 좌회전이면 100m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차는 짧아요. 사람은 100m가 멀어요. 차 입장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짧아야 길어요. 다시 속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짧아요. 네. 그럼 켰으면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좌회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도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안 되니까 빨리 옮겨야 되죠. 켰으면. 그럼 뭘 해야 돼요? 켰으면 30m 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뭘 해야 돼요?
다시 옆을 봐야죠. 네, 옆... 아까 설명했잖아. 옆을 봐야죠. 네. 오케이? 옆을 보고 옮길 준비를 해야죠. 왜? 도로는 점점 짧아지니까. 도로는 자꾸 짧아져. 100m에서 켰잖아. 90m, 80m, 70m, 60m, 50m, 40m 줄어들잖아. 그것도 아주 빠르게. 차가 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키고 하나, 둘, 셋. 왼쪽 봐야죠, 무조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왼쪽을 봐야죠. 옮겨야 되니까. 여기 있었으면 상관없지만 여기 있었으니까 옮겨야죠.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꺾고, 있으면 그 차 나보다 빠르면 엑셀을 떼고, 그 차가 느리면 그냥 엑셀 살짝 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예. 이게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안 돼. 바로바로 탁탁 나와야 돼. 오케이? 생각보다 되게 다 짧네. 예? 예를 들어서 100km로 달리죠? 100km로 달리는데 만약 100m다 3초면 지나가. 하나, 둘, 셋, 100m 지나갔어 벌써. 이해했어요? 네. 너무 늦어. 횡단보도 네. 안 보이면 거꾸라고 했잖아. 네. 옆에만 보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안 보이면 90도 돌려놓고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시험 이대로 안 되는데. 속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핸들이 안 되면 너무 빨라. 도로 다 밟고 다니면 안 돼서. 자신 없으면 줄이세요. 무조건 엑셀 떼서. 엔진 브레이크 쓰세요. 자신 없으면.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예. 실력이 안 되는데 무리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바닥에 한 살펴보세요. 뭘 해야 돼요? 예. 내 일할 줄 알았다. 우측 깜빡이 켜고. 버스인데 그걸 꺾으면 버스 네. 박는 거예요. 그 정도는 봐주죠.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아까도 이런 식으로 다 했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뭐예요? 방지턱이는 아는데 왜 속도를 안 줄여? 지금도 엑셀에 쓸 필요 없어요. 이 속도로 그냥 가면 돼, 저까지. 속도 40이라 있잖아. 가잖아, 계속. 그죠? 바뀐 둘거니까 가잖아. 네모나지 않으니까. 그죠? 거기서 뭐 엑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핸들 너무 꽉 잡고 있어. 저 손가락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하잖아. 네. 붙이지 말라고 했죠, 이것도. 하지 말라고 다 하고 있어. 붙이지 말라니까, 엄지랑 붙이지 말라고. 이 손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데 운전이 될 리가 있나. 야,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몸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데 운전이 될 리가 있나요? 커브길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커브길이면. 도로가 커브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90력, 원심력이 작용을 해요, 커브길에서. 차가 튕겨져 나간다는 게 속도 너무 빠르면. 약간 했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엑셀 더 이상 안 밟아도 되는데, 자꾸 속도 올리네, 빨간불인데. 멈출 준비를 해야죠, 그죠? 약간 왼쪽으로.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우리 교육생분이 뭐가 문제냐면 전방을 안 보는 것 같아. 느낌에. 제 느낌에. 본인은 보겠지만 제 느낌에. 왜? 빨간불인데 왜 계속 엑셀을 때려 밟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지금. 전방을 보면 엑셀을 밟을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 이해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지금. 잘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까도. 왜 이거 아까 이렇게 안 했어? 15천에 50km 이상을 유지하세요. 속도가 한 번씩 보세요. 막 세네 때려 밟으려고 하지 말고.
선발은 다 선발지만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럼 예. 뭐 발이 어디 있을까? 마무리하려면 발이 엑셀이 있어야 될까? 예. 잠시 후 시험을 종료합니다. 브레이크 쓰면서 더 써요. 더 써. 더 써.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안 그러면 넘어가. 더 써. 넘어가. 넘어가면 안 돼. 아,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 차 우회전 해야 되죠. 저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차를 막고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차를 막고 서 있으면 돼요? 안 돼. 예, 안... 쉽게 생각해봐. 내가 여기 막으면 여기 우회전 차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예. 나가죠? 좌회전 나오는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 진로 방해잖아. 쉽게 생각하면 돼. 아, 여기 넘기 전에 서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저기 입구를 막으면 안 되잖아. 예. 이해했어요? 예. 내가 여기서 멈춰야 옆에 차가 피해서 들어가는구나. 그죠? 내가 여기 서야지 저기서 나오는 차가 나랑 방해 안 받게 진로 방해 안에서 우회전 하는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든 거야. 멈춘다. 자, 시험 종료 마무리 할 겁니다. 라고 했으면은, 아, 어디 멈춰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저기는 막으면 안 되는구나. 아, 저기 도를 봤어야 돼. 근데 느낌이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도를 자꾸 안 보나? 왜 자꾸 도를 안 보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본인은 봤겠지만. 아까도 보면,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근데 멀리 봤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깜빡이 켜고 빨간불이네. 내가 지금 달렸던 속도가 40km네. 저까지 충분히 50m 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계속 엑셀을 누르더라고. 이러면 안 되거든, 이거. 뭔 말 알겠죠? 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빨간불이야. 내가 지금 40으로 달리고 있어. 50으로 달리고 있어. 이 속도로 저까지 갈 수 있어. 그럼 발은 브레이크에 살짝. 그죠? 그리고 이거지. 계속 이거 누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당황해버리면, 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계속 밟아. 급발진이라 그러는 거야. 일단 브레이크 밟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안 돼, 이러면 이제. 예. 뭔 말 알겠어요? 예. 너무 아쉬워. 난 20% 30% 더 올려야 돼. 지금 실격이 두 번이나 나왔어. 예. 아, 자. 아니에요. 세 번. 세 번. 자, 아니야. 아까 버스. 그러니까. 그냥, 화살표 보더니 그냥 꺾어버려. 이거 아니에요. 키고, 속도를 줄이세요. 내가, 도로는 점점 짧아지죠? 짧아진다고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 도로는 더 여유가 생기죠? 줄이고, 깜빡이 키고, 오른쪽 버스 있네. 아, 그래, 버스 먼저 가. 5km로 가도 돼! 버스, 그리고 보내고, 엑셀, 차 없는데. 버스 뒤에는 차가 안 왔었어요. 버스 빵 하잖아, 그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D코스. 아니, D코스. 이 D코스도 모의고사를 해야 되겠어. 아, 그래요? 예, 예.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 아, 눈으로 네.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해. 지금 뭘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항상 동작을 먼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생각부터 먼저 하고 동작을 하세요. 네. 알겠죠?